코팅 작업이 끝나 따끈따끈한 과립과 화는 겉은 잘 건조된 것 같지만 속은 아직 건조가 덜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통과 보관을 위해서는 속까지 완전 건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기기가 바로 냉풍 제습 건조기입니다. 냉풍 제습 건조기는 차가운 바람을 공급하면서 과립이나 환의 남은 습기를 제거해 건조시키는 기기입니다. 가동 전에는 내부 이물질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과립을 체반에 넓게 펼칩니다. 이때 과립은 크기가 작아 체반 구멍 사이로 빠질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체반에 비닐을 펼친 상태에서 과립들이 겹치지 않게 골고루 펼친 후 건조기에 투입합니다. 제품 투입이 끝나면 컨트롤 박스에서 전원을 켜고 온도를 50도 이하로 설정하는데요. 이때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는 3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팅합니다. 이후 제품의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 건조에는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제품은 모두 밀봉에 포장하고 기기 안에 있는 체반을 모두 꺼내 청소하는데요. 체반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에어블로우나 미온수로 세척합니다. 이후 건조기 내부 역시 에어블로우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건강엔 좋지만 생식이나 일반적인 조리로는 먹기 어려웠던 농산물, 가공기기를 만나 이렇게 간편한 제품으로 변신하는 걸 보니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농업인 여러분, 이제 과립 제조기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